그러니까 일단은 기본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죠? 모든 게 사상 누각이라는 말처럼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을 할때 재단 쌓기처럼 기본부터 올려요.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이 무의식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정신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정신의 주인 되는 첫 걸음이 뭐예요? 하면 말 못해요. 사람들 말 못하면서 정신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 정신의 주인이 안 되는데 남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삶의 변화는 없죠. 우리 삶을 바꾸려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 특히 집안이 망했다 하면 내가 일으켜야 된다 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 못하고. 근데 그 왜말 못하냐면, 지식을 못 믿는 거고, 무의식을, 그러니까 자기의 무의식을 통제해서 난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진짜. 이게 상태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통할 이유는, 저 부자한테 통할 이유는, 저 사람이 정말로 풀지 못했던 걸 내가 더 확실하게 풀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걸 갖고 가면 또뭐 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야, 없는 집에서 온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죠. 뭐, 몇 살이야 하면서, 그죠? 이럴 때도 본질로서 더 우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가 아예 모르는 철학을 갖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암시가 더 허용되는 그 비판식 거부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지 지식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지만 그냥 다들 대학교 나왔고, 지성인이라고 본인이 말하면서 박사학위도 땄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된 거예요. 이 무의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주인 되는 거, 그리고 남의 무의식의 문을 여는 거, 이런 더 중요한 지식들이 없었다. 그리고 백날 지엽적인 거 파봐야. 룸펜이라고 하죠. 그 뭔가, 그죠? 룸에서 펜 쥐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일단 꿈이 뭔가요? 하면 말을 못해요. 이거 저희가 진짜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로 전 수만 명을 지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도할 사람으로서, 전 항상 그 직면시켜요. 입으로만 꿈을 말하지,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몇안 돼요. 그렸다면 그 꿈에 가까워집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그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데 난 꿈이 있어. 이런, 그, 꿈이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요? 꿈이 있는데 어떻게 넷플릭스를 계속 봐요? 그죠? 꿈이 있는데 왜 담배를 계속 핍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꿈이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 없는 행동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의 의식으로 꿈이 있다고 말하는 존재들이지. 무의식까지 완전 지배해서 꿈이 있는 부자들이 강자들이고 그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이건 뭐 대부분의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넷플릭스 쓸데없는 거 원치 않는 거 집중 다 뺏기고 있다가 잠깐 그래도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난 꿈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재종소리 타종할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 잠깐 꿈 생각했고 1년 내내 안 했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진짜 꿈은 이루어져야 되죠. 그냥 뭐 백일몽처럼 사라지고 그냥 이거 꿈이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항상 여러 책에도 나온 표현을 한번 빌려보자면 동사형으로 돼야 돼요. 동사형. 그 명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행동들을 동사형으로 하는 자만이 꿈을 꾸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꿈이 있다고 착각만 하고 주장했지만 거의 놓쳤던. 꿈이면 꿈에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해야지 꿈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하는데 나는 꿈이 있어. 근데 넷플릭스 보고 있어. 그러면 끝난 거죠.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게 성공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성공 못한 애들은 원치 않는 거에 집중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치를 계속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 자를 대부분 못 이겨요. 다 그냥 왜못 이기는지 몰라. 이게 단순한 건데. 쟤는 계속 나랑 비슷한 뭐 어떤
평균 7회도 계속 노력을 했고 나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4주 8주도 아니고 모든 게. 근데 이제 비유를 또 해보자면 우리 비행기 탈때 ETA가 있어요. Estimated Time of Arrival. 전광판에 그걸 떠요. 도착 예정 시간. 그걸 보고 우리는 먼저 스케줄을 잘 짜죠. 근데 ETA는 보통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집니다. 거의 지켜져요. 근데 당연히 항로를 쫓아갔는데 지켜지죠. 다 계산한 건데. 근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상 이변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항로를 지정된 항로를 못 쫓아가요. 그럴 때는 항로를 막 틀어서 가야 돼. 근데도 ETA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져요. 보통 뭐몇분 차이 뭐 이렇게 5분 미만 뭐 차이로 하여튼 거의 비슷해지게 가거든요. 그럼 왜더 많이 날아가서 우회했는데도 ETA는 지켜졌냐? 설명해 봐야 돼요. 이거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20대 때 어느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우여곡절이 생겨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생길 수 있는데 미래 그대로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여곡절 생겼는데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냈고 20대 때 꿈을 누구는 이것만 없었어도 난할수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핑계를 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해서 갔는데도 이태에 지켜진 걸 설명하면 인생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갔냐 그럼 사람들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보통 한다는 소리는 엔진 최대 출력으로 최대 스피드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그건 전략이지. 최단 그 거리 탐색을 했기 때문에 이 전략은 누가 짠다? 목표가 너무나 분명한 애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표가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어떤 상황에도 막 쫄리고 막 다급한 상황이라도 계속 전략을 죽어라 짜네요. 무조건.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목표가 그렇게 너무 분명한 상태가 아니에요. 목표 분명하면 무의식에 박혀야 된다고 그 방법이 뭔데 하면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있다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힘들면 힘든 상태에서 막그 저주하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됐을 텐데 막 술이나 마셔야겠다 이렇게 시간 다 날리고 그러면서 그 남도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지네들끼리 유유상종하고 이러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남는 건 하나도 허망함밖에 없을 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20대 때 나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저처럼 이러는 전에 아버지 빚이 생기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그래도 해내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더안 좋은 상황에서도 목표 이룬 자들이 있어요. 때 됐을 때 그게 생명력이 있는 목표란 그 기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기한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자꾸 기한을 건드리면서 아 20대 못하면 인생 60부터라는데 60대부터 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뭐 내가 못했으니까 내 후손이 하면 되지 후손도 못할 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